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600만 명이 왔었죠. 그만큼 우리 여섯 명의 용사가 한 일들이 참 크고 많은 메시지를 줬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 감독님 어려운 그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 펀딩이 안 돼가지고 네. 그냥 막 그렇게 하셨던 애를 쓰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펀딩도 되고 이래서 네. 영화를 어렵게 만들으셨는데 대박을 터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픈 소리지만 의미가 있는 영화를 만드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일정이 없었는데 이런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서 제가 다른 일정 지나가면서 꼭 여긴 좀 들려서 나도 좀 기부 좀 해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병 재단 네, 출범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왜 서 계세요? 앉으시면 안 되셔도 되는데.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무친. 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위한 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 나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평해전과 관련된 영화가 지난해 6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김학순 감독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정말 이제는 이렇게 제가 과거에는 영화를 많이 봤지만 감독분들 잘 모르고 그냥 본 것 같아요. 근데 연평해전을 보고 나서 아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만나 뵀는데 정말 영광입니다. 예. 그 오늘 뜻깊은 자리입니다. 연평해전 관련된 유가족 들에게 후원 재단을 만드셔갖고 네. 그분들의 유가족들 이렇게 보살피는 일을 이제 나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많은 국민의 후원을 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고마움에 그만큼 받은 만큼 저도 사회에 이제 돌려드려야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려드린 방법은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런 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아까 금액 얘기하니까 상당히 크던데요.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 환원한다는 것 또 네. 벌어들인 만큼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특히 영화계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뭐 600만 명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빚 갚고 예. 뭐 하다 보면 사실은 감독님이 이게 손에 쥐는 게 굉장히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놨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참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따뜻해지는 심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오면서 느낀 게 아 감독님 그 유가족분들 가실 때 다 인사하고 예. 또 얘기를 들었더니 감독님은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실 때 끝까지 새벽까지라도 얘기를 하시면 듣는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런 편이죠. 예. 아니, 영화가 끝나면 보통, 아, 이거 나 끝났으니까 그냥.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기본적인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영화의 그 따뜻한 마음, 이 그 장병들과 그들을 생각하는 유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감독님의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사실 제가 이거 찍으면서 긴장되는 게요. 감독님이 앞에서 제가 이걸 찍고 있으니 네. 얼마나 참 긴장되겠습니까? 얼마습니다. 저도 네. 긴장됩니다. 네, 다큐멘터리도 과거에는 많이 찍으셨죠? 예, 많이 찍었죠. 예. 네. 저도 뭐 사실 현재 이 영화에 대한 6, 7년에 걸친 그 찍어왔어요. 그걸 네. 좀 편집하고 있어요. 아, 그걸 편집하고 네. 계시는군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화 이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네, 찍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걸 기획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좌절한 부분도 있고 시작되다가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관객이 한 명 한 명 들어오고 할 때 성공하고 이게 다 하나에 담기겠네요. 다 담기죠. 아. 네. 크라우드 펀딩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거, 네. 뭐 좋았던 거 다 담기죠. 아, 6년이요. 그렇죠. 그러면 7년에 연평해전이 발발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감독님 아 이거를 모티브로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얼마 안 되네요, 사실. 그거는 한 200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 뭐 이 얘기를 처음 얘기 꺼낸, 물론 연평해전 2002년이 있었지만은, 네. 한 4년 세월이 흘렀다가 누구하고 만나서 이 얘기 하다가, 그때 처음 이제 연평해전 얘기 나왔죠. 아.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아,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다가 그때는 바로 못했어요. 네. 그러다 한 2년 정도 있다가, 2008년 전부터, 사와서 이제, 예, 인터넷도 살피고 그러면서 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네, 사실 그 전만 해도 이 영화를 찍게 되면은 뭐 또 좌파들도 있고 뭐 좌파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작하니까 야 영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말이야, 어? 쉽겠어?라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 어떤 보면 따가운 시선 네.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네.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은 영화는 재밌어야 돼요. 네. 아무리 내용이 심각해도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화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감동도 전해줘야 되지만 재밌어야 감동이 그렇죠. 전해지지 재미없는데 감동이 그럼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평해전은 재미와 감동 거기다 교훈까지 그 6년이라는 제작 기간 안에 그 어떻게 보면 막 그 피와 땀이 막 섞여갖고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조금 해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나도 저기 엑스트라 자원봉사 할 거야 했다가 막 거기서 전 야 안 시켜주더라 막 이러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신대표 그 감독이 깜깜해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런 그 자원봉사자들을 물리치고 굳이 다 인터뷰 그 자그마한 배역까지 다 인터뷰를 해서 배역을 쓰신 그 이유가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도 중요하죠. 조연도 중요하고. 예. 근데 사실은 영화는 모든 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엑스트라 분들 다 소중하고 다 네. 중요해요. 네.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잘못하면 영화 전체가 아하, 그렇죠. 저건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영화가 그렇죠.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엑스트라며 뭐 단역 같은 분도 제가 다 봤어요. 이분이 진짜 맞을까 여기 맞을까 하면서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분들의 동작까지 다 봤어요. 아, 그렇구나. 괜히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하.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주 얘기하고 아하.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능하는 영화가 아니다. 들어갈 때부터 아예 정신무장을 아, 어떻게 보면요.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줄여서 영화는 빨리 만들고 싶은 게 조급함이 다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최선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 어떤 고집, 장인정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실제 실화를 다뤘고, 그렇죠.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밖에 없는. 아, 네. 제가 영화를 전 두 번 봤습니다. 아까 네, 아이고. 그 박진 의원님 세 번 봤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세 번 보려다가 두 번은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보면서 가장 제가 이제 전투신은 물론 눈물 나고 감동적이었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아, 이 영화가 참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장면이 그 대원들이 바다에 나갈 때 서로 격려하는 예, 예.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아 이거 굉장히 신경 썼겠구나. 그 예. 거기에 모든 뭐 마음이 뭐랄까 이제 정갈해진다고 그럴까? 그럼요. 예. 아 저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임무 교대하면서 그 어떤 나라 생각? 뭔가 마음을 한번 싹 정리하고 그 위험한 지역으로 나가서 조국을 지킨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니까 아 영화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독님이 그 한 장면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구나. 그 엑스트라 그래서 저 사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참. 예. 그거는 사실은 해군의 전통적인 예.
대함경례라고 해서 전통적인 의미고요. 예. 함과 함이 서로 마주치면 항상 나와서 네. 경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하나의 예의를 지키는 거죠. 서로 네. 네. 모든 것이 그런 게 예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진짜 아주 굳건하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건 언젠가 꼭 담아야 되겠다. 아 예. 아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저도 많이 영화를 봤지 않겠습니까? 네. 전쟁 영화도 보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장면을 꼭 담더라고요. 네. 국기, 뭐, 미국 같으면 성조기가 확 올라가든가, 네. 뭐, 행진하는 장면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아, 대한민국 역사상 그 장면이 최고의, 군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 정신을 네.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네. 아주 짜릿하면서, 뭐, 마음도 쟤도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존경심마저 군에 대한 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봐서, 야 이 감독님을 꼭 언제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가 갖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까 다큐멘터리는 이제 6년간 제작하신 이제 것이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것 같고 그걸 또 보면서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 사는 마음을 또 한번 느끼게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요. 지금도 맨날 걱정돼요. 이 문화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게 문화거든요. 네. 뭐 애국심 자짜 뭐 자짜 이게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문화가 어느 나라로 다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딱 전해줬는데 차기작이 뭘까? 아 이런 게 막 걱정도 네. 되고 네. 기대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뭐 그런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죠. 네. 하여튼 제가 몇 작품을 지금 이렇게 얘기도 있고 뭐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한데 대개 다 우리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근데 그거 다 연결돼 있는. 아 기대됩니다. 감독님이 만드는 그 영화가 앞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김학순 하면은 나라 사랑하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네, 감독에게는 그렇잖아요. 나는 러브 스토리도 찍고 싶은데 네. 나는 액션 영화도 찍고 싶은데 근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감독님에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 차기작도 보니까. 이 애국심이 절절 묻어나는 영화 같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라는 거는 인간의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네. 이게 애국이건 애국이 아니고 뭐 코미디건 스릴러건 다 인간의 얘기를 자연 다큐멘터리는 뭐 다큐멘터리에서 그렇죠. 많이 다뤘죠. 우리 인간을 다루는 거에서 나는 이게 애국이냐 아니냐 아니면 뭐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다루느냐 그 안에서 아하. 나는 인간을 다룬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그게 사회와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또 나가면 국가와 연결되고, 또 나가면 세계와 연결되고. 다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뭐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결국 사람 얘기거든요. 저는 연평해전이 시작할 때도 그래서 한 거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기계 아니라 나는 인간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거지. 그렇죠. 다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간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나라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확장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이쪽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사실대로 담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바가 큰 것이고 또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실적으로 담은 이것이 어떻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예. 아마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대한민국의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도 사실적으로 담아서 뭔가 전달해지면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한번 느낄 그렇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거죠. 맞는 거 틀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다루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인 걸 넣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맞는 진실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 이러면 안 돼 잘못한 거야라는 거. 잘한 거야. 자부심 느끼는 거. 그게 뭐 거의 어때요? 그런 거 만드는 거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영화적으로 만든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충분히 됩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문화계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나
또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사실 약간 왜곡을 하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고 자긍심 느낄 수 있는 나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감독님이 바로 이렇게 김학순 감독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고 아 이제 앞으로 해외 영화제에도 그런 영화가 출품돼서 대한민국을 아 저렇게 위대한 나라였어?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저도 인터뷰 내내 훈훈하고요. 특히나 이 유가족분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감독님 어떠시냐고.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어떤 하나하나 일들을 다 상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유가족분 얘기는 에이 정부도 다 필요 없어. 김학순 감독뿐이 없어. 김학순 교수님뿐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따뜻한 마음이 600만 관객에 전달됐고 지금 인터넷으로도 지금 유료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연평해전을 봤을 것이고 연평해전의 그 하나하나 장면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독님의 아유 벌써 이렇게 인터뷰 중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터뷰를 제가 혼자 하고 있네요. 예, 하여튼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받고 좋아하는 감독님을 만나서 제가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와 또 영화계 어떻게 또 좀 발전돼야 될까? 제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영화계고 문화계고 사회 자체가 좀 인간적인 그런 맛, 인간적인 이런 미를 느끼는 그런 영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로 퍼져나가고 그게 또 국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 또 대한민국 이런 나라다라는 그런 게 인간적인 나라, 인간적인 미가 있는 이런 것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영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영화라는 거 사실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다루는 데서 굉장히 책임감도 있다. 영화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다루고 어떤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영화인들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감독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편 같아. 뒤에 배경도 태극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감독님 같은 자랑스러운 문화인이 있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문화가 융성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